포르투갈 축구대표팀의 슈퍼스타이자 한국의 조별리그 3차전 요주의 인물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최근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이슈에 대해 입을 열었다. 호날두는 21일 이하 한국 시간 카타르 알샤하니아 SC 트레이닝 사이트에서 열린 포르투갈 대표팀 훈련 전 기자회견에 밝은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포르투갈 대표팀이 카타르에 도착한 후 호날두가 공식 석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호날두는 소속팀 맨유뿐 아니라 포르투갈 대표팀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최근에는 맨유와 포르투갈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동료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큰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까지 쏟아졌다. 그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다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호날두는 불화설을 일축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타이밍은 항상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특유의 자신감을 내비쳤다. 나는 내가 원할 때 말할 것이다. 이어 페르난데스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처럼 포착됐던 사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내놨다. 호날두는 비행기가 늦어서 배를 타고 왔느냐고 농담한 것뿐이라면서 우리 사이는 아주 돈독하다. 모두 함께 월드컵에만 집중하고 있다. 대표팀 분위기도 좋다. 다른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호날두는 이어 최근 자신을 두고 불거진 여러 논란을 신경 쓰는 대신 코앞으로 다가온 월드컵에 좀 더 집중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근 몸 상태는 좋다. 부상에서 돌아와 팀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다면서 포르투갈은 우승할 만한 최고의 선수들로 이루어졌다. 우승을 목표로 집중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 우승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일군 성과는 이미 충분히 자랑스럽다고 특유의 자존감을 과시했다. 한편 호날두를 앞세운 포르투갈은 25일 오전 1시 974 스타디움에서 가나를 상대로 H조 조별리그 1차전을 갖는다. 한국과는 다음 달 3일 0시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조별리그 3차전에서 만난다.